자, 저랑 잠깐 해볼게요. 빨리. 아니, 왜 이러는 거야? 저를 너무 좋아하지 마. 야, 여기 많이 변했네. 아니, 저쪽에 밑에가 2대고 그런데 많이 변했어. 이런 거 한 번씩 해줘야지, 있으면. 오~ 이런 거 기본으로 해줘야지. 이거 이 정도는 웬만한 사람도 안 찢어져요. 이거 봐봐요. 오늘은 야. 그래서 네. 잘하실 수 있는 걸로 두개 봤어요. 그럼 맨날 자신 있어 하던 거 있잖아요. 지금 보여주잖아. 내 몸이잖아. 이거 봐봐요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봐봐.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. 몸매가 나오잖아. 이거 봐봐. 이거 봐. 몸매가 나오. 야, 자, 누가 좀 잡아줘. 야, 잡아봐. 자, 오늘의 선물입니다.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오늘 할머니들이랑 장 보러 가요? 할머니들 잠깐. 예쁘죠? 오늘 뭐 주민센터에 노래 교실 있어요? 오늘의 이중생활은 댄스 스포츠입니다. 이야! 댄스의 순정이라는 제가 코너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요거는 사실 취미는 내가 그냥 알려드려도 누구 만날 필요가 없어요. 요건 내가 그냥 알려드려도 돼요. 그냥 점핑하면 안 돼요? 오늘 포켓명 댄스로 유명 안토니오 반데라용. 안토니오 셀라스피 안토니오 셀와이생. 이 노래 몰라요? 네. 아, 이 노래를 부른다고? 자, 여러분들 안토니오 반데라용으로 거듭나겠습니다. 자! 1, 2 퀵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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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퀵 1, 2 퀵가 퀵 퀵가 퀵 1, 2 퀵가 퀵 퀵가 퀵 1, 2 아, 여러분들 잠시만요. 잠시만 주목해 주시고 뒤에 한번 봐주실래요? 아, 저희 수업에 이제 신입 우리 막내가 오셨습니다. 박수! 왜 그러세요? 야, 이 정신이 없네 이게. 와, 야. 그 누가 여기 가장 수장입니까? 제가. 아, 수장이시구나. 예, 예, 예. 짬밥으로는 여기서 했죠. 아, 이런 데서 짬밥이 통해요? 아, 그러면. 아, 그렇구나. 어, 회장님 거만 좋게 이렇게 명찰해 놨네요. 네, 회장이라서. 아, 그렇구나. 그리고 우리 또 여기 회장님 좀 살짝 뒤로 돌아봐요. 네. 엉덩이 살짝 빼봐요. 아, 라인이 너무 멋있어요. 라인이 너무 멋있어. 엉덩이 살짝 빼봐요. 오, 이게. 와, 라인이 너무 멋있어요. 아름다운 피지컬입니다. 예, 예. 아, 근데 이게 몸에 이거 붙어 있는 거 이게 뭐예요, 이게? 아, 본인 이름이 아니라? 네, 저희 부캐명. 아, 부캐명! 아쏘, 유뉴. 안녕하세요. 블랙풀에서 섹시퀸을 맡고 있는 유뉴라고 합니다. 돌반을! 우와! 돌반을! 우와! 아, 나도 돌반을 잘 돌아가거든요. 오! 저도 이게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. 저도 이제 뭐 여기는 본 이름이네요? 루시입니다. 아, 루시예요? 외국에 갔습니다. 아, 이름이 팅권이에요? 네네. 어, 팅권이. 예. 근데 보통 좀 약간 처음에 약간 좀 써먹써먹하지 않으세요? 어,
네, 좀 서먹서먹하긴 한데 네. 지인이 좀 먼저 들어와가지고 네. 지인 따라서 좀 온 경우가 됐습니다. 아, 여기 지인이 있어요 지금? 지금 활동 안 하고 저만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 지인은 딴 데로 가고? 네네. 이름 저기 뭐야? 헨! 네. 저기 우리 저 회원님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2년 정도. 아, 그렇구나. 네. 이거 해보니까 약간 좀 신체적으로든 아니면 뭐 심신적으로 뭐 괜찮은가요? 어떤가요? 원래 운동이나 댄스 같은 거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잘 못하다 보니까 예, 예.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는데 네네. 우연히 영화에서 이 댄스 스포츠를 접하고 너무 재밌어 보여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이 종목이 댄스를 하셨던 분들도 새로운 자극이 되지만 저처럼 운동치였던 사람들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잘 따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. 와, 아무래도 질문할 줄 알고 외워오셨어요? 아니 뭐 AI처럼 나오시네. 제 닉네임은 라우라고 하고요. 아니 근데 들리는 소문에 네네. 이걸로 10kg 정도 감량하셨다고. 저희가 이제 발표회 같은 걸 좀 크게 1년에 한 번씩 하고 막 그랬어요. 근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그걸 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를 하기 때문에 멋있게 춤을 추려고 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10kg씩 빠지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또 몸이 돌아오는 슬픈 일이 있습니다. 네. 슬프게 슬프대요. 근데 잠깐만요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선생님만 이 단추가 있어요, 옷에? 상관없어요. 그냥 무슨 옷을 입든. 이제 이런 거 아니죠? 그럼 나를 왜 이 옷을 갖춰준 거야? 나 이거 입고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넜어요. 자, 그러면 사실 저도 부캐를 사실 제가 짓긴 지었거든요. 안토니오 혹시 반데라스 아세요? 안토니오 반데라스 배워 알죠? 그래서 제가 안토니오 반데라용으로 하나 지었거든요. 반데라 형님, 예, 예. 네, 오늘은 저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종목을 이제 드릴 거예요. 아, 그러면 네. 이제 그걸로 우리가 1분을 공연을 하는 걸로 네, 이렇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무서운데, 1분은. 잘하실까요? 여기는 왜 없어요? 저희는 오늘 수업을 진행하게 될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남기현 윤지원입니다. 그러면 먼저 우리 그 선생님들이 워낙 또 베테랑이시니까 그렇죠.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네. 아, 알겠습니다. 그래보겠습니다. 한 번부터 해볼게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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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이 와, 와, 야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운동이네요 이게. 저희 룸바 이제. 아 룸바. 음악이 짧은데 굉장히 강렬하면서 절도가 있어요. 야, 표정 봤어요? 나 한 마리 세르게티 초월에 큰다가 그냥 머리를 그냥 한물을 뜯어먹는 느낌이었어. 아, 여기 한 분 됐죠? 바로 뜯어졌어요. 와, 엄청나네. 와. 근데 저기 선생님 그 발을 거기에 왜 자꾸 담그시는 건가요, 저게? 아, 물 좀 묻히는 거예요, 좀 미끄러워서. 아, 미끄러워서? 네. 아, 이번에 이제 다이브라는 장르를 해보겠습니다.
에서 발이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단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. 교차한 적이 없어요. 발이. 이야 이거 엄청나신 분들이네. 어 스승님들. 아, 아이고. 저희가 이제 종목 정하기 전에 저희가 레벨을 조금 평가를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. 너무 많이 주셨어요. 왜 이렇게 힘들어요? 아, 결정이 됐나요? 됐죠. 이제 저희 결론은 자이. 자기야? 자기야? 자이. 자기야. 뒤에 자기라고 했어. 나 깜짝 놀랐어. 자기야라고 했어. 자기야라고 했어. 나 씨. 나 결혼했어요. 저도 알아요. 맨날 봐요. 맨날 봅니다. 예, 예. 그래서 자입으로. 자입으로. 네, 자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.